안녕하세요. 식물을 사랑하는 남자 식사남입니다. 추운 겨울날 따뜻한 실내 데이트 장소를 찾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바로 국립세종수목원의 사계절 전시온실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세 개의 테마관 중 오늘 저는 특별 전시온실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국립세종수목원 특별 전시온실은 사계절 테마가 바뀐 컨셉으로 꾸며지고 있으며 2020년 10월 개월 이후 지금까지 6번의 테마 전시가 꾸려졌습니다. 이번에는 13월의 윈터 빌리지, 세계의 겨울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특별 전시가 꾸며졌는데요. 각종 SNS 핫한 장소로 떠오르고 있는 국립세종수목원 특별 전시 온실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이번 전시는 총 5개의 컨셉 포토존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북유럽을 느낄 수 있는 포토존, 아늑한 북유럽 가정집을 그대로 가져다 놓은 모습을 하고 있는 따뜻한 느낌의 포토존입니다. 가운데의 사슴 헌팅 트로피 모습이 실제 사슴처럼 디테일하고 이색적이네요. 트리 아래도 자세히 보면 독특하게도 썰매 모양을 하고 있고 아기자기한 오너먼트들이 참 감성적입니다. 두 번째는 북미를 느낄 수 있는 포토존. 가을에는 검정색 그랜드 피아노의 모습이었는데 감쪽같게도 흰색으로 탈바꿈했네요. 실제로도 피아노를 연주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도 즐겁게 음악을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극지방을 느낄 수 있는 포토존. 북극곰과 남극 펭귄, 극과 극 지역의 동물들을 만날 수 있는 포토존입니다. 북극곰이 들어있는 대형 스노우볼 옆에 앉아 사진을 찍으면 마치 거인국에 온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열대에서 겨울을 즐기는 이색 포토존. 뜨거운 모래 위 바닷가에서 즐기는 열대지방의 겨울 모습은 어떨까요? 하와이같이 더운 나라에서 크리스마스를 즐기는 것처럼 구성된 이색 포토존입니다. 눈사람도 갈색인 것을 보니 그냥 눈사람이 아닌 모래 눈사람이네요. 다섯 번째는 기차여행 컨셉 포토존. 13월에 정원여행자가 되어 윈터빌리지로 기차를 타고 겨울여행을 떠난다는 컨셉입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눈커튼을 따라 가운데 중정으로 들어오면 귀여운 미니기차들이 돌아다닙니다. 마치 동화 속에 들어온 듯한 착각이 드는 공간으로 어린아이들도 한참 동안 떠나지 못하고 기차가 돌아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네요. 저마저도 멍때리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차가 돌아가는 모습에 푹 빠져버렸답니다. 다섯 가지 컨셉 포토존 외에도 수목원인 만큼 겨울을 대표하는 실내 반려식물들도 한껏 미모를 뽐내고 있는데요. 포인세티아는 빨간색, 아이보리색, 핑크색 등 다양한 색상들이 화려함을 뽐내고 있고 시클라멘들도 곳곳에 심겨져 정원의 활기를 불어넣어주고 있네요. 마치 눈에 결정체를 닮은 듯 은색빛이 감도는 백로국과 유포르비아 글래머는 화단 라인을 따라 심겨져 정돈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인가든에는 백로국과 보라색 꼬장대추, 보라색 펜지가 심겨져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사계절 전시온실에는 그린 테라피, 오늘은 초록이 필요해와 크리스마스 트리 공모전 작품전, 그리스 산토리니 이하마을 컨셉 포토존 등 다양한 전시를 만나볼 수 있으니 저 식사남이 올겨울 실내 데이트 장소로 적극 추천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 안내가 잘 되어 있으니 국립세종수목원 홈페이지를 참고해보세요.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